공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에서 합의 법칙이다. 합의 법칙.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게 동시라는 개념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야. 뭐 3, 2, 1, 땡 해가지고 같이 일어나는 그 이제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같이 일어나느냐, 같이 안 일어나느냐거든.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까지, 사건 B가 일어난 경우 수 N까지면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난 경우에서는 M 더하기 N이야. M 더하기, 더하기. 그러니까 동시라는 얘기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다. 같이 일어나느냐, 같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는 일어나고 하나는 안 일어나고 이 얘기거든.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 또는 6의 눈이 나올 경우 수. 같이 일어날 수가 없지. 홀수가 나오면 6이 안 나오고 6이 나오면 홀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 얘기야. 같이 안 일어난다. 그 홀수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에다가 더하기 6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 그러니까 3 더하기 해서 4가지야 돼, 4가지. 그러니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나올 경우에서는 M가지, N가지 더한다는 거. 이걸 알아두면 된다. 문제 보자. 1부터 10까지의 수가 각각 적힌 1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3보다 작거나 8보다 큰 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 뭐라고? 3보다 작거나. 3보다 작거나. 여기에 또는이 생략된 거지. 또는 8보다 큰 수. 8보다 큰 수.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 3보다 작으면서 8보다 큰 수가 나올 수가 있냐? 그러니까 3보다 작은 게 나오면 8보다 큰 수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 법칙이야, 합의 법칙. 그럼 3보다 작은 수가 나올 경우는 3보다 작은 거 1, 2. 몇 가지, 두 가지네. 두 가지. 그 다음에 8보다 큰 수가 나올 경우는 90. 두 가지네, 두 가지. 두 가지.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 더하는 거지? 더한 몇 가지냐? 네 가지다. 답이 네 가지다, 네 가지. 요 나를 중요시 봐야 돼, 나. 3보다 작거나. 3보다 작거나. 21번. 송은이네 집에서 학교를 가는 방법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병원 쪽의 길로 가는 방법 네 가지. 병원 쪽. 아, 여기, 그러면 네 가지네. 길이. 그치.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길이 있네. 병원 쪽. 그 다음에 공원 쪽. 공원 쪽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대. 공원 쪽. 하나, 둘. 두 가지 길이 있네. 그럼 송은이가 집에서 병원 또는 공원 쪽으로, 공원 쪽의 길로 가는 경우의 수가 또는이 또는. 아, 또는이다. 그러니까 이게 병원 쪽으로 가면은 공원 쪽으로 못 가잖아. 공원 쪽으로 가면 병원 쪽. 그러니까 동시에 갈 수가 없다고. 공원하고 병원 동시에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병원. 또는이 되는 거지, 또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 공원. 그럼 병원 쪽으로 가는 방법 몇 가지? 네 가지. 경우 네 가지. 공원 쪽으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 이건 어떻게 돼? 또는이니까 합의법칙이지, 합의법칙.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답이 여섯 가지다. 22번. A사에서 판매하는 휴대전화 일곱 종류. B사에서 판매하는 휴대전화 다섯 종류. 그럼 정욱이가 A사 또는 B사의 휴대전화를 하나 구입한다. 하나. 그 하나 구입하니까 A사, B사 둘 중에 하나야. 또는이지, 또는. 그 뭐냐. 7가지 더하기 5가지네. 12지, 12. 12가지다. 12가지. 23번.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라. 가로 1번. 눈의 수의 차가 0이 된다. 그 어떤 때 눈의 수의 차가 0이? 똑같을 때지. 똑같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눈이 나오면 빼면 0이잖아. 그럼 똑같은 경우는 1, 1. 그러니까 1땡, 2땡, 3땡, 4땡, 5땡, 6땡. 6가지네. 6가지. 6가지. 그다음 2번. 눈의 수의 차가 4가 되는 경우에서. 눈의 수의 차가 4다. 차가 4가 되는 거는 큰 것에서 작은 것 빼는 거야. 그럼 일단 1호. 1호가 있고, 그 다음에 26. 26.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큰 거는 51.
5일. 그 다음에 6위. 아, 네 가지네, 네 가지. 네 가지다. 가로 3번. 눈의 수의 차가 0 또는 4가 되는 경우, 또는이잖아. 그럼 요거 두개 더하면 되지. 몇 가지? 10가지다, 10가지.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지. 딱두개 던졌는데, 주사 던졌는데, 차가 0이 되면서 차가 4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나오면 하나는 안 나온다. 동시에 일어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두개 더, 10가지다. 24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 눈의 수의 차가 3 또는 5가 되는 경우에서, 차가 3 또는 5다. 야, 그러니까 차가 3 또는 차가 5가 나와야 돼. 일단 차가 3이 나오는 경우에서 구해보자. 차가 3이 나온다. 그럼 1, 4, 그 다음에 2, 2, 5, 그 다음에 3, 6. 3, 6.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큰 거. 그러면은 4, 1, 5, 2, 6, 3. 6가지. 그러니까 차가 3이 나오는 게 6가지야. 그 다음 두 번째. 차가 5가 나온다. 차가 5가 나오는 경우는 1, 6. 1, 6. 아, 그 다음 6, 1. 아, 이건 두 가지네. 두 가지다, 두 가지. 그럼 또는이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지, 이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럼 6가지, 2가지 더하는 거지, 합의 법칙. 그래서 몇 가지? 8가지다. 4번. 25번. 주머니 속에 1부터 8까지 숫자가 각각 적힌 8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중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4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적힌 공을 꺼낼 경우의 수를 구하라. 4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3의 배수가 적힌 공을 꺼낼 경우의 수. 그러면은 4의 배수가 적힌 공을 꺼낼 경우는 몇 가지냐? 4의 배수. 4, 8. 두 가지네. 4의 배수에 공이 나올 건두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다. 그럼 3의 배수가 나올 경우는? 3, 6. 아, 두 가지네, 이것도. 두 가지다. 두 가지. 그럼 또는지나, 또는. 그럼 이거 더하는 거지, 합의 법칙. 그러니까 몇 가지야? 네 가지. 네 가지다. 아, 쉽네. 심하게 하자.